집값이 바닥까지 떨어지면 집을 사야겠다라는 분들 계실 텐데요.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요?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제대로 보여드리는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코로나19와 세계 경제 위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은 폭락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를 놓고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거래 절벽, 즉 시장 자체가 멎어버렸기 때문에 어쩌다 나오는 거래들, 설사 시세보다 몇 억씩 떨어졌다 하더라도 표본 자체가 좋고요. 또 거래 당사자 간의 그 사이가 지인 관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시세라 하기에는 신뢰할 수가 없지만 호가는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은 있으니까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잡힌 이후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곳도 장담할 수가 없다. 굳이 예상해본다면 폭락도 아니요. 그렇다고 분위기 반전해서 상승세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집값이 폭락이냐 폭등이냐 보합이냐 하락이냐 상승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정말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폭락까지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본인 상황에 맞는 주택은 무엇이고 지역은 어디가 좋은지 저에게 댓글이나 전화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폭락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시겠죠. 앞으로의 일은 누구도 모릅니다. 제 예상과 다르게 단기간에 폭락을 하든 장시간에 걸쳐서 하락을 하든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집을 사야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마냥 기다리는 게 대수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집값이 바닥까지 떨어지면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누구나 집을 샀다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들지 않았겠죠? 네, 집 사기 힘듭니다. 왜? 집값이 바닥이라는 건 그 당시엔 누구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 그때가 진짜 바닥이었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집은 누가 살까?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집을 산다는 겁니다. 왜? 집값이 바닥이라는 건 경기 침체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 혜택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 사례를 보면 IMF 이후로 바닥을 쳤던 2003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로 바닥을 쳤던 2013년 이때 5년간 양도세 100% 세액 감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3, 99조의 2 미분양 주택이거나 1주택자가 6억 이하의 집을 사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때 그 혜택을 줬었어요. 근데 그때 5년간 100% 양도세 세액 감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혜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집을 가진 사람이 그 세금 감면 혜택 주는 집을 샀다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집 비과세 판정할 때 새로 산 집을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새로 산 그 집도 나중에 팔 때 양도세 중과해서 배제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니까 이렇게 경기 침체가 되면서 집값이 하락하고 미분양 주택이 발생하고 매도 물량이 많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정작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가 집을 샀으면 좋겠는데 집을 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정부에서도 아, 역시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사야겠구나 라고 해서 그런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러면 다주택자는 그때 그 혜택을 보고 그 규제 완화를 보고 아 이제 집값이 반등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 신호로 알고 집을 샀다는 거죠. 정말 집이 필요하신 무주택자가 더 떨어질 거야 하고 기다리는 사이에 물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반등의 신호로 알고 집을 사야지 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집을 사려고 할 때 장애물이 생기죠. 첫 번째, 이렇게 집이 정말 필요하신 무주택자는 집을 살 때 본인의 자산을 올인합니다. 여유 자금이 많지 않잖아요. 때문에 결정을 쉽게 못해요. 혼자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 그리고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죠. 나 집 살려고 하는데 집 사도 될까? 라고 물어보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집 사라고 할까요? 사지 말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하고 집값 바닥인데 미분양 쏟아지는데 왜 집을 사려고 하느냐? 집값 떨어지는데. 그래서 결정을 못해요. 그런데 이 과정도 극복을 했다 쳐요. 그래도 정말 소신 있게 집을 사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또 장애물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동안에 이분들 다 전세 살았잖아요. 진짜 운 좋게 그 바닥 시점에 전세 만기 끝나서 전세 보증금을 바로 반환받을 수 있다면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이제 막 계약했거나 아니면 1년 남았다면 그 기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집을 사기 위해서는. 그래서 1년, 2년 또 시간이 지나죠. 그리고 그렇게 결정 못하신 분들 애초부터 더 기다릴 거야. 아직 모르니까 더 시장을 지켜봐야 돼. 라고 하신 분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반등하고 나서 시간이 그만큼 지나고 난다면 그때 가서 집을 사려고 할 때 그때는 이제 주변에 물어봐도 주변 사람들이 집을 사라고 할 거예요. 왜? 시장 자체가 집을 사자는 분위기니까. 근데 그때는 왜 또 집을 사기 힘드냐? 매도자가 집값을 올리니까요.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만 시장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시장을 보고 있죠. 이것 봐라. 자꾸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오네. 집값 올리죠.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올라가요. 자고 일어나면 천만 원. 또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 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항상 돈이 부족하게 되고 설사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돈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막상 집을 사려고 하면 이젠 그때가 고점 같아요. 내가 집을 사면 집값 떨어질 것 같아. 또 마침 그때 지금처럼 앞으로 부동산은 폭락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유튜버들이 또 있을 거니까 그 영상들 보면서 그래 집값 언제까지 올라가겠어 앞으로 떨어질 거야 폭락할 거야 난 또 그때 가서 집을 사야지 하고 미루면 결국엔 집을 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점에서 집값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집을 사고 싶다면 그런 꿈같은 일을 만들고 싶다면 세 가지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첫째, 정말 소신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력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결정하셨다면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일부 유튜버가 그러잖아요. 전세 살면 집 못 산다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놓치고 두 번째 안 되고 다 놓쳤어요. 그러면 최소한 정말 바닥 쳤을 때 그때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어떤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 혜택을 준다면 그게 반등의 신호로 알고 그때만큼은 집을 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사실 주택의 매수 타이밍은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주택은 무엇이고 지역은 어디인지 결정하셔야 되는데 정말 모두가 꿈꾸는 집값이 바닥을 쳤을 때 집을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다면 그 결정을 힘들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방법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의 재테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